여러분들 이제 카톡 상담 한번 들어볼게요. 카톡 상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키토를 두달 쉬게 되셨대요. 그리고 재시작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라는지 가물가물 하시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계란말이에 이런 미역국, 그리고 이런 총각김치, 닭을 그냥 구우셨네요. 구우셨고 크림치즈에다가 이게 고기인 것 같고요. 네, 아우, 완전 잘하고 계신데요? 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서경선님, 식단 사진 보내주셨고, 일단은 식단 먼저 볼게요. 식단 보시면, 뭐 일단, 맛있어 보이죠? 삼겹살에 전체 야채. 이건 뭐죠? 아마도 저탄수화물 파스타겠죠? 곤약밥이고요. 김밥인데 밥이 없이 팽이버섯, 오리볶음, 오리 훈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티젠에서 나온 콤부차베리 성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구연산 괜찮고요. 에리스리톨, 자, 가스가 좀 차실 수 있습니다. 탄산소나 좀 괜찮고요. 분말, 유기농 말토데스트린,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뭐 말토데스트린이 유기농이어도 말토데스트린이에요. 낱말토, 이거는 괜찮, 이건 식이섬이고요. 난소화성. 소화가 어려운 말토데스트린이라서 이거는 우리 혈당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덱스트린 좀 있고요. 덱스트린도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덱스트린 있죠. 그리고 스크랄로스 감미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산균 12종 혼합 분말에 쭉 있고 감자 전분 있고. 자, 보시면은, 자,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그런 액상의 것들을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류의 전분 종류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분말, 추출 분말, 추출 분말, 추출 혼합 분말을 보시면은 하나같이 덱스트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덱스트린이 그냥 밀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몸에 혈당 올리는 종류의 복합 다당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덱스트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탄수화물 4g의 대부분은 거의 그냥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덱스트린은 밀가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산균 12종 혼합 분말 안에 있는 균주는 나쁘지 않아요. 뭐 플란타럼, 뭐 카제이, 브레이브, 뭐 플란타럼, 람노서스 이렇게 다 괜찮거든요. 이 감자 전분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전분이라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아니고, 이거는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가장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성분 자체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스크랄로스, 이 스크랄로스가 합성 감미료죠. 이게 조금 이슈가 있고, 에리스리톨, 당알콜로 소화 기관에 조금 문제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밀가루가 4g 들어있는 거고요. 덱스트린 종류로서. 그리고 에리스리톨, 이 당알콜류, 당알콜류도 좀 있겠네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5g당 4g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g, 그리고 나머지 한 2.5g이 이런 덱스트린 종류, 그리고 나머지 스크랄로스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상 그냥 탄수화물 혈당 올리는 탄수화물을 한 3g 정도 마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거는 아닙니다. 덱스트린 종류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녹였을 때, 또 합성 감미료도 있고요. 근데 녹였을 때 크게 이런 분말화의 느낌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뭐 드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드셔는 거는 이제 사실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래놓고도 저막 어쩔 때는 막다 허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빡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키토 식단 한달 되셨대요. 그리고 2월부터 1200칼로리 식단으로 하시다가 7개월, 생리가 7개월이나 끊겼다고. 아, 1200칼로리. 그지. 저칼로리 식단하면은 생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0g 늘고, 근육이 1.5kg 빠졌다. 그래서 탄수화물 드시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고구마나 현미밥이나 하루에 조금씩 먹을 예정이긴 하지만, 추가로, 이렇게 먹을 거다. 모바일 혈액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100만원이 너무 비싸다. 식단을 쭉 보여드릴게요. 식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아보카도, 방울량 배추, 새우, 계란,
그리고 삼겹살 쌈이고요. 계란, 아보카도 이런 것 같고요. 계란, 뭐 이거는 패티인 것 같습니다. 전기구이 통닭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전기구이 통닭이 살아 있고요. 그 닭껍질이. 그리고 고기, 돼지갈비찜, 코코넛 카레라고 하네요. 계란. 일단 드시고 있는 건 너무 잘 드시고 계시고요. 제 생각엔 근육, 인바디 결과 때문에 근육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의사를 전 내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00칼로리가 아니라 2200칼로리 기준으로 매일매일 키토식을 하시면은 체지방 안 늘고요. 물론 초저식 때문에 초반에 좀늘수 있습니다. 이미 초저식을 하셨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육을 조금씩 빠지면서 쓰는 게 일시적입니다. 굉장히 일시적이고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면 다시 근육이 괜찮아져요. 근육 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케토시스 한번 진입을 해버리시고 나머지 식사를 충분히 많이 가져가시는 거를 더 권장드립니다. 지금 키토시스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 걱정할 만큼의 안 좋은 그 상황이 아니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탄고지 병원 갔어요. 저는 탄수 개인적으로 안 늘려도 된다는 생각인데 왜냐면은 인바디로서 나오는 그 결과가 100% 정확하다면 저도 말씀드리겠죠. 근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근육을 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이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에요. 현상만 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 빠지는 걸 막자 이거지. 근데 케토시스 들어가면 근육이 안 빠지는데 케토시스 들어가지를 막 들어가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근손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탄수화물 늘려주시는 거는 괜찮으나 이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의사분 말씀 들어도 괜찮아요. 의사분 말씀 들어도 괜찮고 뭐 저탄고지 병원 다른 선생님께서 더 좋은 전문적인 말씀 해주셨을 텐데 저라면 더 빨리 케토시스로 진입을 해서 몸 컨디션을 더 끌어올릴 것 같아요. 대사량 늘리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건강한 탄수 조금 늘려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대사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근육량을 막기 위해서 탄수를 늘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안을 보겠습니다. 식단은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 질문이시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40억짜리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자, 보면 플란타럼, 락티스, 람노스, 퍼먼텀, 루테리, 롱검, 락티스, 파라카세이. 예, 유산균 균종은 다양하고 좋고요. 여기 보면은 이 이소말트 올리고당, 프락트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함께 들어있죠. 분말 결정 포도당과 포도 농축 분말은 맛 때문에 넣은 거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자일리톨과 효소 처리 스테비아를 넣었고 그리고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 그러니까 사균으로 많이 썼네요. 초유 단백 분말. 이 초유 단백 분말이 이제 아마 뭐 갈락토올리고당이나 갈락토 관련해서 이런 유산균 균종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가루화된 거, 저도 이제 종근당 거 락토핏 가끔 먹는데 대부분 맛을 위해서 이런 포도당을 넣습니다. 분말 결정 포도당이나 포도 농축 분말 이거 다맛 때문에 넣어요. 이거 프리바이오틱스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오히려 이거는 유해균도 같이 먹는 거라서 물론 얘네들도 먹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추천하는 제품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락토핏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섭취하는 것 종류는 다 있어서 만약에 해외 직구 생각이 좀 있으시면은 해외 직구 제품을 좀 섭취하시길 권장을 드려요, 저는. 왜냐면 그게 더 저렴하고 왜냐면 보시면은 자, 볼게요. 이게 40억짜리잖아요. 제가 자주 영양제 사는 아이오브입니다. 캘리포니아 골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보면 그냥 50억인데 가격이 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락토비프 이거 보면 이런 300억짜리 이런 거 제가 먹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2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얼마에 구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균종들이 나쁘지 않고요. 이런 것들 거의 다 같이 아까 있던 것들이에요. 카제이 아까 있었죠. 플란타람 있었죠. 람노스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락토비프가 가성비, 네,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그래서 락토비프를 뭐 드시거나 뭐 저한테 좀잘 맞는 종류로는 뭐 콜라,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요게 전잘 맞아요 저는. 근데 너무 비쌉니다 이건. 이게 너무 비싸서 이거는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아, 건강이님 이거 이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편감이 있거나 살이 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굳이 의무적으로 먹어야 된다. 다른 증상이 없다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드시지 않고 그냥 야채랑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장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네, 좋은 것들 많아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네. 이런 것들 가든스 오브 라이프 이런 것도 좋아서 굳이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병강냉이님 저거 드셔도 된다. 왜냐면은 국내에 저렇게 가루형으로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거의 다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당이나 당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드셔도 된다. 일단은 구매하셨으니까. 근데 이후에는 더 이런 당 성분이 없는 알약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는 것을 더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 허유정님. 자, 안녕하세요. 키토식 식단을 시작한 지두달 정도 된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방송으로, 예,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다시 도움을 얻고 계시다네요. 초콜릿을 못 끊으시겠다. 근데, 예, 마일디톨이 있죠. 그리고 손이 저립니다.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사연으로 도움받고 있어서 인바디 결과 같이 보내주신대요. 정체가 길어서 조금 힘들었던 케이스라서 한번 같이 일단 식단부터 같이 볼게요. 네, 이게 연어 이렇게 말아져 있고요. 이건 뭐죠? 또띠아? 이건 뭐 키토 프렌들이 한 거겠죠? 네, 순대 내장이죠. 순대 내장. 어허, 이건 빵인데요? 키토 빵인가요? 아마 키토 빵. 키토 붕어빵 만드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인바디 결과 한번 보면 체중은 쭉쭉쭉 감소하셨고요. 거의 두달 만에 한 3kg, 3.5kg 근육량은 증가했고요. 체지방은 감소. 야, 이게 키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키토입니다. 체중은 줄고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고.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예, 다리 근육량, 체지방률, 와, 내장 지방 레벨 떨어지는 거 봐. 너무 너무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자 손발이 저린다. 보면 손발이 저린 사람 혹시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아리 쥐나셨던 명품 캥거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렸었던 코코님. 손발 저릴 때 소금물 마셨었다. 수족냉증,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안 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해질 고갈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영양제를 하루에 1알에서 3알 정도 드셔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셔도 가셔야지 전해질 고갈일 가능성이 크니까, 키토 하실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전해질 부족입니다. 소금물 한잔딱 드시면은 화 좋아지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로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자. 네. 사연 보내신다. 아침엔 공복에 펩밥 한개 먹고 운동하고 끝나면 방탄커피 마시고 1시 넘어서 점심 먹는다. 아, 공복에 펫밥 하나 먹고, 운동하고, 끝나고 방탄커피 마시는데 식욕이 돋는다는 거죠? 오케이. 기상시간이 6시, 6시 30분쯤인데, 방탄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2시간 이후가 좋다고 해서 강제로 공복 운동할 때가 많다. 디카페인으로 만든 방탄커피는 어떨까요?
내장 온라인으로 샀다. 되겠죠? 자, 일단은 식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죠. 아, 고등어죠. 고등어에 김치. 돼지고기 샐러드. 네. 돼지고기. 계란. 연어, 약간의 고구마. 네, 좋고요. 좋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식단은 아주아주 아주 잘해 드시고 계시고요. 뭐 식후 2시간 이후에 카페인을 먹어라라는 뭐 지침 때문에 뭐 공복 운동을 할 때가 많다. 뭐제 생각에는 카페인과 함께 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쾌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 먹는 게 상당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고요. 케토시스 진입에 좀 도움을 주는 편이 있어서 차라리 아침에 방탄커피 먹고 운동하고 그 이후에 팻빵 이렇게 딱 드셔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공복감이 든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버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가지고 약간 간식처럼 드셔주시면 오전을 버티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예. 유리님, 운동하기 시기 전에 방탄커피 드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돼지 내장만 온라인으로 사셨다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이라서 내장 국밥처럼 요리해서 먹었다. 아, 버터 20g 더 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잘 드셨고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장에는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B군, 비군 중에서도 비타민 B6와 B12, 그러니까 피리독신과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이 우리 에너지 대사에 매우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장 구입하신 거 매우 잘하셨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카톡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